에이, 그럼 어디로 그거 준비하러 갔나 보지 뭐. 어떤 깜짝 파티를 할진 모르겠지만 말이야. 암튼 사람이 오든 소식이 오든 나한테 연락 좀 해주라. 너 형부가 꽤 걱정을 하길래 그러는 거야. 알았어. 미안하다. 괜찮아. 처자가 참다 열받아 뚜껑 열려서 뭔가 일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둥. 또다시 장모님이 화진을 어떻게 했다. 그땐 정말 당신 운전치 못해. 이제 보니 둘 다 정신병자네. 완전 피해망상 수준이잖아. 앞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본데 아마도 큰 사고인 것 같아요.